뭔가 수상한 무언가. 다섯 번째 현자 미넬까지 만나게 된 링크는 지저탐험을 하며 이가단의 수장인 포가님과 싸우기도 하고 오랜만에 코르고이 숲에 들러 데크나무 할아버지를 치료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왕 간원의 토벌이었습니다. 링크는 지저에서 다시 만난 우리 친구 코가님의 도움으로 마왕 간원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코가님은 정말 링크의 친구가 아닌지. 링크는 하이랄 성 아래쪽으로 향합니다. 무수히 많은 몬스터들이 저 아래쪽에도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에 젤다와 함께 들렀던 하이랄 성 지하의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거기엔 용이 된 젤다의 모습까지 모두 그려져 있었죠. 미리 알았더라면 상황을 바꿀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은 들긴 했지만 기왕 여기까지 온 일, 링크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왕 간원의 몬스터들이 나타나고 친구들과 함께 물리쳤지만 링크는 이내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고 마왕 간원과 1대1로 마주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간호는 미라 같은 모습에서 갑자기 살이 차오른 모습으로 바뀌어 등장합니다. 링크는 간호의 공격을 피해내며 간호이 마왕의 모습으로 각성하게 합니다. 체력도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마왕 간호는 다시 한번 링크와 싸우게 되는데 다행히 친구들이 도와주러 옵니다. 그래도 각 마을을 돌면서 친구들을 만난 덕에 이렇게 도움받게 되네요. 그러나 이내 간혼돌프의 이상한 능력으로 친구들은 전투 불가의 상태에 빠지고 다시 한번 1대1로 맞붙게 됩니다. 강력한 간혼의 힘에 밀리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간혼의 공격을 피해내고 공격한 끝에 마왕 간혼돌프를 물리치게 됩니다. 치웠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비석을 삼키고 흑룡이 되어버리는 간혼. 어느새 링크에게는 백룡이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링크는 백룡의 도움으로 흑룡의 약점을 모두 부수고 흑룡의 머리에 있는 비석을 박살냅니다. 흑룡으로 변한 간혼돌프도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다행히 젤다는 소니아와 라울의 영혼이 치유해준 덕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젤다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하이랄 대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타다이마, 링크. 이후 시간의 신전에서 미넬과 이별을 하게 되고 젤다는 링크와 현자들에게 하이랄 땅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이야기하며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드디어 스토리 엔딩을 보았네요. 이번 작은 야숨하고는 좀 다르게 스토리를 젤다에 온전히 집중시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극적인 장면도 있었고 더 메인 스토리에 무게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평화로운 하이랄 땅을 다니는 링크와 젤다의 모습도 보고 싶긴 했는데
게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괴물 하나도 없는 하이랄 땅에서 동숲할 것도 아닌데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메인스토리 엔딩을 보았으니 저도 이제 엔딩을 그리러 가야겠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